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형리 전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CCC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죠.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또 대학교 때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형리는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소개해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네 가지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이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죠. 이게 이제 사형리 전도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복음이 담겨 있고, 이 사형리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담겨 있고요.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또 구원의 확신을 사실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형리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였거든요. 당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였으니 당신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하나님의 택자들 같은 경우에 또, 그 우리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구원의 확신 이 문제도 굉장히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이렇게 조롱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지으면서 이기적이고 용서하지도 않고 늘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일날 회개만 하면 자신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조롱들을 하잖아요. 영화 밀양이라든지 아니면 친절한 금자씨, 도가니 이런 영화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의미 또는 구원의 확신의 의미를 너무 왜곡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죠.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한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착각인 거죠. 그것이 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본능과 같은 일이거든요. 사람이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삶에 바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길이 있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였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다운 삶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게 더 가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혹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흔적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는 거짓말이고 칭의 없는 성화도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흔적은요, 자기 절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틈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답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열정, 그 어느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못하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우리 부모님이 안수집사고 권사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싫어하는 거죠. 자신의 손해가 되는 말씀, 자신이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아주 무서운 심판을 허용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모습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였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진짜입니까?
혹시 가짜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가짜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만족하고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평생 절망하고 탄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과연 진정한 진짜 구원의 확신인지 혹시 가짜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